병원선 이용 수칙 첫째. 자신에게 맞는 진단과 처방을 위해 우선 접수부터 시작해요. 둘째, 육지보다 추운 섬에선 감기 환자 특히 많아요. 내과 진료는 필수. 안녕하세요.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감기가 그렇게 안 나요. 감기가? 네. 1년 12달 넘어가도 안 나. 1년 12달 계속 감기 걸리시면 안 되는데. 그냥 코가 많이 나와.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아프세요? 네, 아파요. 자, 이쪽은? 그쪽도 아파. 누르면 좀 아프세요? 네. 여기 이쪽에 누를 때 아프시면은 부비동염이라고 이쪽에 염증이 차가지고 콧물이 계속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 가서 한번 여기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고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어지러운다고 저 중국에 타다 먹던 약이 네. 저한테 그 인식증이 있어요. 안약 또 필요하시죠? 네, 안약. 네, 여기 우리 병원 저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꾸 안과좀만 이쪽은 좋겠어요. 네, 안과를 보려면 이게 기계가 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걸 할 수 없어서 참 아쉽네요. 그렇게 해드리면 되죠? 네, 네. 병원선에서 다 해결이 안 되는가 봐요. 네, 아무래도 병원선에는 엑스레이나 이런 장비들을 큰 거는 씻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 병원선에서 해결을 해드리면은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그럴 때마다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나가기 불편한 거 아는데 나가시라 그런 것도 좀 죄송하죠.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병원선 식구들. 내과를 나서는 어르신들 다들 어디 가시나 봤더니 일제히 한방과로 이어져요. 이제 다리 쪽으로 좀 많이 땡기세요? 아래쪽으로? 네, 땡기고 여기만 쑤시고 이쪽 안쪽은 좀 쑤시시고 네, 네. 일을 쉬실 수 있으면 한두 달이라도 짧게 쉬시고 조금 그러시면 나시긴 한데 이게 다 어머님들이 다 여기 섬에서 좀 쉴 수가 없어요. 섬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으셔가지고 평생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억척스럽게 일군 삶. 섬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일하기 위해 병원선을 찾는다. 수고 많으시네. 멀미하시는데 댕기면 다 이렇게 와주셔서 여기다 환자들 이렇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병원선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지요. 일일이 이 섬에서 병원이 갈 수도 없고 병원선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무릎 수술을 해야 할 텐데 돈이 없어서 못 얻고 침만 맞아요. 침 맞고? 예. 침 맞으면 좀 나아요? 나아지요. 침까지 시원하게 한 방 맞고 나면 오직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특급 서비스 등장이요. 따로 아픈 데 없어도 연어만 한번 부쳐볼 요리양으로 병원선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참 많대요. 많이 뜨거우시면 언니 떼셔야 돼요. 예. 지역과 나이를 불문한 언니들의 핫팩홀릭. 불도에서도 핫팩은 늘 사랑입니다. 침을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핫팩을 이제 따뜻한 걸 좀 대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육을 좀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침 맞고 이제 핫팩으로. 네네. 그러면 살이 그냥 쓸쓸 풀러붙인다. 고치는 거예요. 고마워. 그냥 약해요. 핫팩하면 어떻다고요? 살이 뚜렷하다고요. 살이 슬룩슬룩슬룩 거기 그냥 그 나는 거 소년해요. 한편 치과에서 나쁜 잇몸이 쏠룩쏠룩 올라오는 중. 임플란트를 지금 15개 심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틀리잖아요. 가장 고급 장비를 갖춘 치과. 울도에서 육지의 병원까지는 뱃길만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과 치료는 섬 주민들에게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고. 여기 분들은 일반적으로 좀 연령대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이가 본인이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틀니가 눌려서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가 많이 흔들린다 이거 좀 봐달라 이런 주인 것 같아요. 병원선 울도 착륙 새 진료실 모두 만석 미션 석세스. 평소에 비해서는 좀 적으신 편이에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여기 섬에서는 할 게 없다 보니까 뭐
배 타거나 이런 걸 안 하시다 보니까 나가서 보통 인천에서 생활을 하고 한 달 정도 있다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섬에 몇 분 안 계시더라도 그분들이라도 저희가 진료를 봐야 되니까. 울도에서의 진료, 막바지로 치닫는 시각. 막 떠나려던 병원선을 마지막으로 찾은 분들이 계셨으니 봐라, 저 뒷모습 어딘가 낯익다. 저기 저 아까 굴다면서 우리 뵀었죠? 여기서 또 뵙네요. 섬 그늘에서 굴다던 어머니, 곧장 내과로 직행해요. 새로 오셨죠? 아니에요, 원래 있던 선생님인데. 여기 앉으세요. 나는 못 봤는데.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처음에는 이쪽 다리를 못 썼어요. 근데 지금 걷긴 걸어. 근데 이쪽 다리까지 또 오매. 앞이 가슴하고 뒤 여기 절려. 허리도 아프시고? 절려요. 이거를 맞으면 할머니 안 아프.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아파서 한간대가 아픈 게 아니라. 그렇죠. 네. 혈압이나 당뇨 없으세요? 없어요. 혈압이 높아서 그 혈압약 먹어요. 혈압약 드시고 계시고 감기약하고 이렇게 그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과 들렀으니 이번엔 한방과. 울도 어르신들의 절대 불변의 법칙. 어머니 뭐 어깨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안 아프지. 다 엉뚱으로 가니까 내가 엉기가 떨어지더라고. 아, 네네. 네, 어지러워. 언제 오면 안 돼요? 오전 내내 굴다지 말고 좀 쉬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이렇게 오라 그러게 소년이. 안 아픈데 없이 다 아프시다던 우리 어머니. 손잡벌 한의사쌤 보시자마자 갑자기 말문 트이셨네요. 병원선 오면 어때요? 그냥 와서 연구소 타고 응급치료 하러 나오는 거고요. 길방가 그게. 어머니 찜질사 되셨어요? 어머니 이거 많이 이거 드시고 네, 건강 찾으시면 좋겠네요. 네. 병원선에서 치료받기 위해 오늘만을 기다려온 어머니.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병원선이 고마운 한 사람 바로 아들이 아닐까. 예. 이 선생님 이거 공약 우리가 부자하고도 홍합 들어간 거 실체부터 갖고 왔거든요. 홍합? 어, 홍합하고 필요. 우리 치료 축구 그 진료장에 자리 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거 추억에 이거 아유 그래갖고 이거 뭐 드릴 게 있어야지. 아이고 오름진에스께 선물을 드릴 게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가서 우리 아들하고 땄어. 아 일부러? 어 일부러 땄어. 아, 건강하세요. 뭐라도 꼭 챙겨주시려는 마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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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알았습니다. 섬 마을 사람들의 정에 이끌려 육지에 있을 때조차 배 타는 날이 기다려진다. 몽롱해요. 자 배웠다. 이제 와라. 아니 갑자기 무슨 배가 왔다고 그래요? 출발 직전에 병원선을 잡아 세운 고기잡이 대한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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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저분은 누구? 이건 또 뭐래요? 부장님이 삶아서 먹으라고 갖다 주신 거예요. 갖다 준 거예요? 밥새 안 해? 아니 이거는 그 따기 힘들다는 울도의 자연산 홍합 아니요? 받을 때마다 어떠세요? 아, 기분 좋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건강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 떠날 때는 푸근한 인심 때문에 한 번 더 운다는 섬 울도. 울도를 떠난 병원선은 앞으로 2주 후 다시 이곳을 찾게 된다. 이쯤에서 우리 의사쌤들 뭐하시나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오늘도 열일하신 세 분의 의사쌤들 진료실도 비우고 어디 계신가 했더니 여기다 모여 계셨구만. 울도에 그 할머니도 계속 막 허리 아픈데 일하시잖아. 그렇게 나와서 오실 때마다 침 맞으러 오시는데 계속 일을 하시니까 잘하시나요? 일단 약 먹고 이제 통증만 줄이면 어떻게든 일하러 가시고 이런 것 되게 좀 안 좋았지. 아예 우리가 완치를 시켜줄 수 있는 약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약이니까 더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어. 처음에 그런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막 이를 이제 뿌리만 남아서 좀 빼야 되고 사진 찍어봐도 이제 염증이 있는데 계속 이제 약만 달라고 하시는. 이를 이제 도저히 이거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 빼셔야 될 것 같다. 나가신다고 하는데 몇 달째 안 나가시더라고요. 아, 몇 달째 안 그냥 해달라고 하고 나가겠다 하고 안 나가시니까 드려야 되나. 우리 할머니 뭐 관절 아프신데 안 드려야 했으니까 뭐 그런 거. 울도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중 뱃머리에 달아둔 거치캠에 선원들의 움직임 포착되어 아니 아직 도착하려면 한참 멀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닻을 내리는 선원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아유 관찰팀 오늘 참 여러 번 놀랜다. 병원선이 망망대 한가운데 정차하였습니다. 선장님, 왜 여기 멈춘 거예요? 아, 오늘 밤에 여기서 여기 밥을 주고 여기서 잘 거예요. 어? 왜 여기서 자요? 아까 전에 거기 어디? 섬에서 자면 되잖아요. 거기서 잘 수가 없어. 왜요? 물이 빠지면은 뻘밭이 나와. 아, 그러면은 배가 이 뻘밭에 얹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배가 어떻게 돼? 배가 넘어지지. 바다 위 1박 예약 확정된 오후 6시. 비록 흔들리는 배 안에 서지만 치열한 하루를 보낸 모두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보내는 중.